왜 이렇게 몸이 아파? 응? 몸이 여기저기 아파 죽겠네. 그래요? 응. 오라고. 마스크 벗으셔도 돼. 답답하죠? 더워서. 응. 좀 답답해요. 응, 마스크 쓰면 답답해. 나도 마스크 쓰면 숨이 막힐 것 같아. 근데 안 쓰면 안 되는 시국이라. 응. 네. 아이고, 부처님 상이시네. 우리 가면 얘기 못 들으셔? 많이 들었죠. 그죠? 네. 부처님 상이셔. 그 상이라는 거는 못 듣고, 네. 엄마도 우리한테 네. 사주 팔자라는 뜻이야. 들었어요. 들었죠? 네네. 그러니까 고달프지. 아니거든. 어. 요즘 들어서? 더 우울해. 얼굴이 막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으면 좋겠어. 응? 엄마가 이렇게 웃고 있어도 웃고 네. 있는 저기가 아니야. 인간 때문에 속 썩어. 응? 손전 때문에 속 썩어. 아, 여기가 쓰리다. 쓰르고. 네. 그냥 울고 싶다. 그냥 울어. 괜찮아. 엄마가 울고 싶은 게 내가 자꾸 느껴져. 요즘 들어서 더 그래서. 응. 사는 낙이 없어. 요즘 들어서 되는 것도 없고. 응. 되는 일이 없어. 나가는 힘들어 더 그런 거고. 네. 엄마가 또 이렇게 신가물이라 더 그런 거고. 네. 진짜 신이라 봤지 그랬어. 근데 받으라는 분은 없었었거든요. 그런 엄마가 그때까지는 네. 안 쳤거든. 아 그래요? 때가 있거든 이것도. 아 때가 있는 거거든. 근데 네. 본인이 아마 작년 그 작년 이렇게 힘들게 시작한 게 아마 우울하고 이렇게 힘들게 시작한 게 꽤 됐을 거예요. 조금 1, 2년? 요즘 들어서 좀 더하죠. 힘든 이게 강도가 조금. 조금, 네. 조금, 팍! 친 거거든, 지금. 오래 와서. 뭐, 일을 그만두고선 일자리 구하는 것도 됐다 싶으면은 안 되고. 엄마 턱가락에서 먹고 네. 사는 게 끄급하긴 해. 네. 근데, 하기 싫어. 응? 엄마는. 네. 이렇게 동서남북이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사방이에요. 갇혀있어. 언니가 지금 갇혀있는 이렇게 갇혀있어. 금전줄도 막혔고 네네. 인간적으로도 막혔고 내 운 자체가 지금 막혀있었거든. 엄마는 쉽게 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에서 엄마 집 팍 치는 거예요. 찐바람이. 그래서 네. 자꾸 주저앉아서 그냥 눈물만 나. 테레비만 테레비 슬픈 거 나오면 그냥 울고 앉아있어. 그죠? 그럴 때도 있고 울려고 하는 걸 좀 참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좀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를 좀 하죠. 그냥 잊으려고 잊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 신세야 하고서 이렇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울어서 힘들잖아. 나가는 삼재라 더 나가는 삼재에 네. 내가 신가물이에 더 네. 파도 쳐요 지금. 참 야무딱지긴 하긴 한데 엄마가. 엄마가 야무딱지거든. 어디 가서는 이제 그래서 할머니가 좀 많이 해서 귀 많이 좀 들었거든요.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빌어야 되게 사주라는 식으로 귀 발성하셔가지고 좀 구설 조금 두 번은 했어요. 어디서 하셨어? 저기 절에서. 절에서 구슬해요? 그러니까는 전에 한번 이제 했었는데 그분이 오라고 해서. 엄마는 절에서 하는 것보다도 네. 엄마씩 그 신가무리를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가 이는 형상이 없어. 신바람을 재우셔야지만. 엄마를 누르셔야 돼. 바람을 네. 한 곳에 이렇게 절보다도 이렇게 보살집에 네. 엄마는 이렇게 이과거든. 무당과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신바람을 재워가면서 빌고 당기셔야 돼. 그러면 엄마 이 바람이 없지. 아 그래요? 그리고 일이 풀릴 게 척척척 풀리지. 귀 받는 건 아니고 그냥
바람을 재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임자 와서 뭐 받을 거야? 아니요. 받을 건 아니잖아. 그럴 생각은 없어요. 죽어도 없어. 네, 그러니까 재우시라고. 그럴 생각은. 엄마는 이는 쪽 보살집에 이렇게 어느 쪽에서 차라리 그리고 바람을 재우시는 게 아마 더 훨씬 좋으실 거예요. 어떻게? 신바람을 바람을 이 신기를 누르는 거죠. 한 집에 의탁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의탁을 하셔서 엄마하고 이제 사대 맞는 데라서 엄마가 좀 마음 편한데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셨으면 엄마가 좀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탁을 하셔서 바람을 재우 신기를 바람을 재우셔. 그러면 엄마가 그게 없지. 일도 잘 풀리고 삼재도 소멸시켜주고 일이 빵빵하게 잘 풀리지. 첫 주는 엄마가 금전이 안 떨어지는 사주 팔자거든. 그 얘기는 들었어요. 엄마는 금전 안 떨어지는 팔자. 언니는 엄마는 항상 돈이 떨어지기만 하면 들어오고 떨어지기만 하면 들어오고 그러거든 엄마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엄마는 뭐를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웃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지 계속 이제 일이 될 만하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엄마 지금 운이 막혀 있어요. 바람을 잘못 잡으셨거든. 거기서 엄마는 거기서 바람을 지금 언제 잡으셨어? 제가 5-6년 전에 했었어요. 해가지고 그분께서도 그 무석인 그분께서도 저보고 이제 모셔서 이제 해야 된다고 기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모셨어? 그냥 한번 모시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그분께서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업대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부스다 항아리? 아니요 그건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쌀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굿하셨다는 거잖아. 네, 걔가 하고 나서 이렇게. 절에서 하셨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절에서 이제 스님 하셨고, 그럼 또 길에서 이제 계속 계셨거든요, 다른 분이. 그분이 같이 협력하여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그분하고 지금 제가 연락이 안 돼서. 정식으로 하셨어야지. 언니는, 엄마는 쉽게 얘기하면 절 쪽도 아니고, 언니는 저기도 아닌데, 원래 뿌리는 무당이거든. 무당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빌으셨어야지. 그래야지만 엄마 아무리 코로나 터져도 일이 터져서 풀리거든요. 근데 돈복이 안 떨어지는 사람인데 돈이 안 떨어지는 사람인데 지금 간다 해요. 그죠? 그래서 엄마 빨리 엄마 그리고 스스로가 얼른 캐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얼른 풀고 그냥 저거를 하셔야 돼.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리고 자꾸 몸도 몸으로 쳐요. 스스로. 약간 울기나고 확인하고 가위 눌린다고 하나요? 가위 누르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고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근데 뭐에 그게 실질은 그게 아닌데 뭐에 쫓기는 것처럼 엄마가 꿈에 많이 시달리거든. 가위 눌리고 가위 눌려도 이렇게 금방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타고 나면 좀 약간 몸이 좀 뻐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그리고 엄마는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엄마는 장사대가. 네? 장사대가. 그게 뭐예요? 업대감, 사업대감, 복대감이에요. 대감이 있어요. 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움직여 주셔야 돼. 할머니하고. 그래야지만 엄마 몸이 안 아프고 시달리지가 않아. 꿈에서도 시달리지가 않아. 근데 엄마네 엄마 성이 뭐예요? 정이요. 정씨 집안에 외가부리 친가부리거든요. 이제 정씨 집안인지 이제 저기는 대주는. 이혼해가지고. 알아요. 이혼하고 혼자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이 씨요. 정씨 집안에 이 씨 집안에 근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조상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올해는 그 얘기 해드릴게. 올해는 엄마가 내 조상이고 너미 조상이고 타요. 작년인지 작년이 상갓집 언제 갔다 오셨어? 상갓집
상갓집. 상갓집도 갔다 오신 것도 있고 집안에 물건 잘못 들어오신 것도 있고 그래요. 물건이요? 물건 어떤 게 있지? 커다란 물건 하나 들어왔어. 커다란 거요? 커다란 거 같지? 혹시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곳을 보면서 그분께서 이제 돌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주우라고 했었었거든요. 돌 왜 주워? 그 돌을 주소라는 게 이렇게 사람 얼굴 형태 닮은 그런 돌이 산에 가면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높은 데다 올려놓은, 농 위에다 올려놓은 건 있어요. 그게 몇 년 됐어요? 그거 4, 5년 됐어요. 그걸 올려놓으라고 해서. 그거 올려놔서 괜찮으셔? 모르겠어요. 어?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잘못 들어오셔놓고.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거 처리하셔야 돼. 버리셔야 돼. 어떻게 버려요? 갖다 대 쳐셔야 돼. 어떻게요? 그거 어디다 버려야 돼요? 그냥 밖에다가 그냥 버려도 돼요? 그 아무데나? 그걸 왜 주워와? 아니 근데 점을 보는데 그 분께서 그거를 주워오라고 그게... 그거는 잘못되신 거고요. 네네. 그리고 꿈에 시달리는 거면 본인이 네. 자꾸 시달리고 지금 엄마가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막 땀 흘리시는데 더우세요? 안 흘려요. 네, 더워요. 여기 보통이 더우셔? 근데 뒤로 틀면 안 되죠. 뒤로 틀으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네. 상갓집으로도 상갓집을 갔다 오신 건지 네.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네. 젊은 남자가 보이거든요. 남자요? 젊은 남자요? 젊은 남자 누구지? 젊은 남자든가 네. 자가 죽은 망자 남자가 있어요. 엄마 뭐 자꾸 언 시달려 지금. 아 그래요? 가위 눌리고. 누구지? 엄마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인데 죽었어. 젊은 사람은 없는데? 내 눈에는 젊다면 젊고 나이 먹었다면 네. 나이 먹었어요. 제발 지금 거의 한 네. 50대인가 됐으니까. 50대? 제가 간 거는 친구 간 적이 없는데 다 주위에 거진 이제 부모님 네. 부모님이라도 가신 거 거기 갔다 오면 상갓집에 갔다 오신 일 있잖아. 언제 갔다 오셨어? 좀 여러 번 가가지고 이번에 뭔가 또 기억이 안 나네. 자고 한 거기서 따로 붙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마가 가위를 자꾸 눌려요. 그 물건도 들어온 것도 잘못 들어왔고. 물건 들어온 게 뭐였지? 부모님을 같이 살아가지고 저는 이제 물건 잘못 들어온 거는 그거 돌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갓집에 갔다 오신 거 거기 갔다 오셔서 네. 엄마가 이렇게 가위 눌리고 시달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장례식장은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올해 엄마는 네. 올 작년 그장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온 삼재부터 놈이 조상 내 조상이 네. 타요. 아... 엄마 집에 자꾸 들어오고 몸에 실려서 엄마 시달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안 좋단 말이에요. 자꾸 네. 그래서 그거는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엄마 상황이 지금 안 좋아. 그래서 조상을 놈이 조상이고 내 조상이고 빨리 그냥 소멸을 시키셔야 돼. 몸이 지금 안 좋거든. 그래서 일이 자꾸 맥히고 되는 일이 없고 그래. 그리고 우울하고 온 것도 더 있어요. 근데다가 엄마 또 갱년기도 온 것 같다. 갱년기는 오래됐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거 하게 되면 뭐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이 풀리죠. 풀려요.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시는 네. 거죠? 직장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것도 하고 다른 거 직장하고 지금 다른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을 이제 그 말씀 할 것 같아서 조금 겁이 나긴 했었어요. 계속 이제
볼 때마다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곳에서 뭐 신당을 차려서는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누르셔야지 길 하라고 누르셔야지 그거는 충분히 뭐 제가 눌러드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럼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엄마는 몸이 가볍고 내일 풀리는 일을 잘 풀리실 것 같아 아. 근데 그건 누르셔 인자 와서 뭐 신당 모셔서 하고 싶지는 않잖아 아, 아빠도 저희 부모님이 이거를 제가 하도 많이 다니니까 너 왜 이런 얘기 많이 다니냐고 왜 여기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고 되게 고지식하신 분들이라 아, 이렇게 되면 아 다른 것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물어보세요 어느 친구가 있었는데 있는데 어떻게 또 저든가요? 몇 살이죠?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네네 왜 싸우셨어? 아니요 싸우진 않았는데 근데 관계가 어떠냐고? 네 나중 지속적으로 뭐 관계가 잘 풀리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틀어지는지 성이 뭐죠? 유야 유? 네. 생일은 며칠이죠? 음력으로 11월 1일이야 11월 1일? 네 괜찮은데 왜? 괜찮아요 네. 이분도 뭐 네. 엄마 좋아하는데 뭐 아 그래요? 좋아하시는데 이분 혼자셔? 네 이분도 네 착하긴 하네 마음이 어리고 네 근데 뭐 유지 잘 하시겠는데? 같이 살자 소리 안 하셔? 하고 싶은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이분도 네. 금전 많이 나갔네 많이 나가요. 보니까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네. 네. 아휴. 많이 나가요. 안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데 금전이 많이 나가니까 네. 좀 힘들다고 봐. 근데 내년 되면 풀리겠다. 내년 되면 풀려. 이분은 내년 되면 풀려. 저는 해야지 풀리고요. 네. 그분하고 엄마하고 또 상황이 또 틀려. 어떻게 많이 틀려요? 엄마는 이걸 좀 해야지만 풀리고 네네. 그분은 내년 되면 좀 풀릴 것이고 그분하고는 관계는 괜찮아 한 번씩 이제 네. 적을 하셔도 부딪혀서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요? 뭐를 재워야지 근데 남자가 따라다니니까 무섭긴 하네요 한번 솥집 탈 때가 있잖아요 가위 눌리고 네. 한 번씩 이렇게 소름 끼칠 때가 있을 텐데 엄마 이렇게 바람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가 눌리면 그냥 이렇게 눌린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슥 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네. 그 느낌 그게 그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이제 망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죽은 망자가 지나가면 그게 슥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이렇게 약간 오싹한 정도? 네 서늘하다는 정도. 그러면 그 아이 그건 안 보이나요? 태아 그건 안 보이나요? 보이죠, 안 보여요. 보여요? 그거 할 때 다 우리가 처리해요. 아, 그 태아도 보여요? 태아 그것도 굿도 했는데 그것도 언제 20대 아이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보내는 잘. 보내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은 네. 갔다가 또 와요 아, 몇 년 되면 갔다가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꾸 풀어보면 할 때마다 풀어주시는 게 좋고 엄마가 이제 의지를 하고서 많이 빌어주시는 게 좋아 일단은 그러면은 하게 되면 이따가 다시